시간적인 것도 걸리고 콜 때도 끼워야 돼갖고 먼저 제일 쉽게 설치하고 닫을 수 있는 케이스 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 코트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케이스는 제가 어떻게 지금 텐트를 피팅하고 하는지 사다리 한번. 사다리 꺼내주세요. 아, 사다리! 사다리! 사다리 먼저 가봐. 일단 순서는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. 네. 사다리가 아까 이게 설명드렸다시피 베이스 텐트는 이 프레임 안에 내장형으로 사다리를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다리에 이제 뭐 여기 외부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흙이 많이 있잖아요. 결국 우리가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안에 넣게 되면 흙이 또 묻거나 오염될 수 있어요. 근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국 사다리는 외부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따로 보관하셔갖고 그쵸, 나중에 피고 접을 때도 따로 밖에 있는 게 낫겠네. 네네. 네. 안에 있으면은 뭐 이게 같이 이렇게 올려갖고 꺼내서 쓰고 하기에는 네. 편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 또 설치할 때 좀 번거로움이 또 있어요. 안에 걸 열어갖고 네. 꺼내서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거를 사다리를 먼저 설치하는 것보다 사다리는 결국 여기 보면 네. 여기 이 고리가 있어요. 또 고리에 걸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고 그다음 웨지 형태는 이게 지금 웨지인데 네. 웨지는 여기에도 있어요. 아. 네. 웨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뭐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네. 뒤에가 아예 없다 보니까 아. 걸어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이 텐트거든요. 근데 이 베이스 텐트에는 사다리 하는 게 두 개로 포인트만 있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서로 또 다른 모델이네요? 베이스나고 베이스나 있지하고는? 네. 그러니까 아. 사실 외관상은 비슷하나 펼쳤을 때 네. 웨지는 이제 사선으로 피칭이 되는 텐트고 아. 베이스는 이렇게 아예 사각형의 박스 형태라고 아. 보시면 돼요. 제가 이거를 이렇게 왜 따로따로 드렸냐면 네. 저는 이제 낚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외부 환경에 조금 네. 바람에 그거를 좀 들었다. 아, 예,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웨지를 드렸던 거고 이제 뭐 다봉님 같은 경우 쇼캠하고 편하게 좀 활동 공간을 좀 이용하고자 제가 요거 베이스 이렇게 좀 부분 지어서 했습니다. 그래서 되게 텐트 이거는 피칭하고 닿는 거 쉬워요. 그냥 보이는 것만 하나씩 여기 뭐 스트랩을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는 거를 빼고 그 다음에 끝만 눌러서 당겨주시면 되고 요것도 사실 이게 이제 거의 메인 버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메인 버클도 밑에서 그냥 딱 해서 열어주고 여기도 찍찍이 떼주고 앞에도 똑같이 찍찍이와 버클이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베이스 텐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이 동일한 사각형에 네.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닫혀있는 형태가 동일하게 돼 있어요. 저 버클에 열쇠 구멍 있잖아요. 네. 자물쇠 채워야 되나요? 자물쇠를 뭐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 네. 채우셔도 안전상에는 상관없나요? 안전은 문제 없어요. 아.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. 네네. 네. 하지만 뭐 누군가 열고 뭐 이렇게 그렇죠. 그럴 일은 없겠죠.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여기에 있는 스트랩하고 버클을 다 푸시면 그다음 텐트 피칭은 정말 쉬워요. 그냥 가볍게 손만 이렇게 살짝 탁 올려주면 네 양쪽 사면에서 손만 살짝 올려주면 자동으로 뭐야? 뭐야 이거? 네 이거 너무 부러운데?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천만 마무리로 모서리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제 뭐 다봉님 경우나 뭐 장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키가 좀 작고 네. 여성이다 보니까 아마 사다리가 좀 필요할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손으로 막 하는데 아마 여기 이렇게 밟고 올라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다리를 예 문이나 개폐해서 쓰거나 사다리 준비하라고 네. 네.
사다리를 왜 먼저 여기 홀에 안 끼었냐면 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보클 풀고 올리고 할 때 여기 사다리를 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제가 사다리를 다 올리고 나서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고요.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설치하는 방법이 또 이거를 또 잘 숙지하셔야 돼요.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 스트랩 풀고 사다리 잡고 여기 보면 홈 있죠? 네. 홈. 홈이 이렇게 옷걸이 형태로 돼 있잖아요. 이 옷걸이 형태의 캐치 안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딱 걸어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. 근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일반적으로 사다리 이렇게 내리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그 사다리를 이렇게 내리면 이 안에 원래 좀 더 연장할 수 있게 이게 다 여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런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사다리가 갑자기 확 내려가거나 이 지지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 툴레에서는 사다리를 할 때 이게 사실 그 지면에 따라 다르긴 한데 거의 기본 3칸 정도를 위에서 잡아주시고 아... 딱 펴시는 펴시면 크게 뭐 어떤 지면이든 크게 문제는 안 돼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위에가 다 뭉치는 게 위에 있어야 된다. 아...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어야 된다. 위에는 크게 밟질 않은. 아 이게 이제 밑에 있으면 사다리가 갑자기 펴질 수가, 네, 쭉 내려가서 아... 다리가 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꼭 위에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운영하면서 뭐 루프탑 텐트 쓰시는 분들이 되게 잘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.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도 뭐 밑에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사다리가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 툴레 사다리는 항상 위에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된다 라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, 그리고 사다리를 그 접으실 때 뭐 접는 거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기 보면은 빨간 점 있어요. 네. 여기 보면 빨간 점 보이시죠? 이 사다리를 위로 이렇게 쭉 올릴 때 두 개의 빨간 점을 눌러주셔야 이 사다리가 접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릴 때는 사실 이게 사다리를 그 빨간 점을 안 건드려도 되는데 다시 위로 올릴 때는 이 빨간 점을 누르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셔야 된다는 점. 그래서 여기 사다리까지 이렇게 설치가 됐고, 항상 그 사다리 놔두고 나서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이제 그 걱정하는 게 올라가는 거 되게 무섭잖아요. 위에 올라가서도 되게 막 흔들리고 그럴까봐 겁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이제 겁을 내시는데 사다리도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다 지면에 잘 돼 있는지 최대한 몸 이격해서 이렇게 밟아보고 잘 이렇게 그 고정이 돼 있는지 확인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각도는 한 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긴 해요. 여기서 더 각이 늘어지면 사다리가 휘어요. 그래서 올라갈 때 휜 상태로 되어 있어서 받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다음에는 사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 주시고, 이 베이슨 텐트 같은 경우는 폴대가 4개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면 여기 홀 구멍 있잖아요. 네네. 이 구멍이 여기랑 반대편 이렇게 4개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열어서 보이시고요. 그 베이슨 쓰시는 분들 잠깐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? 제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. 찍어드릴까요? 아니요 찍어주세요. 유튜브에 큰 소스가 되잖아요.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열었을 때 저기 보면 저게 폴대 주머니예요. 저기 지금 저희 팀장님 만지서 집어 열잖아요. 저 안에 폴대 4개가 있습니다. 네, 저기에서 이제 폴대를 꺼내갖고 쓰고 다시 놓고 하시면 돼서 폴대 주머니가 조수석 운전석 말고 조수석 쪽에 있다 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폴대는 이 뭐 항상 폴대 케이스에 넣으면 또 쓰실 때 번거로우니까 요거는 그냥 안에 그냥 다 잘 갖고 계시다가 네 요거는 안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네. 폴대를 어떻게 끼우는지도 네 한번 설명을 드리면, 지금 여기에
그 천이 있잖아요. 여기 천 이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. 그 사이로 요거를 넣고 여기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. 이 구멍의 각도가 거의 한 45도로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안에 통과시키고 이거를 넣을 때 각도가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게 다 안 들어가요. 그래서 45도 기준에서 딱 넣으면 아 더 이상 안 들어간다라는 정도 인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먼저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걸면 끝. 네. 아늑하긴 하다. 간편하다. 간편하다. 지금 설명해서 그렇지 지금 11분이면은 필면 한 뭐 5분? 네. 피는 거는 금방 해요. 네. 진짜. 제가 그 영상 그 찍어보려고 1분 안에 피고 아.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안 돼. 아. 마음이 급하고 3분이면은 충분히 3분이면 충분히 될 거예요. 볼 때 그게 더 좋네. 반대편 아. 네네. 잠시만요.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. 아, 온도가 높네요.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거의 이제 뭐 이쯤이면은 요게 이제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한번 불러보시면 그 기본 텐트들 다 그냥 똑같아요. 메쉬, 근데 외피 있고. 저런 스트랩은 어떻게 정리해요? 어떤 스트랩? 지금 늘어난 아 요거? 네 요거에 관련해서 또 질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요거 퀘스천이었습니다. 저도 이제 아. 캠핑을 해본 사람은 요거 왜 이런 게 있지?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. 이게 목적이 근데 있어요. 내릴 때? 네 내릴 때 손이 안 닿으니까 요거 양쪽에 잡고 내리면서 해야 되니까 아... 그것 때문에 이게 줄이 있어서 얘는 좀 정리가 안 돼. 아... 아예 거기 예, 거기에서 고정 이렇게 딱 해주면 달캉달캉 거리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어요. 이게 바람 불면 얘가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베이슨 텐트는 사면이 다 개방이 돼 있어요. 근데 외지는 비스듬히 경사로 돼 있어서 한면은 반대는 개방이 안 돼요. 네네네. 후면만. 네네. 그래서 이제 거의 웨지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뷰를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착하고 이제 하는 이제 텐트고 한번 돌아볼게요. 똑같아요. 그냥 뭐 반으로 갈라진 텐트라고 보시면 돼서 뭐 좌우 앞뒤 뭐 이런 게 뭐 서로 뭐 이질감 없게 뭐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. 정말 그냥 똑같은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? 신발 벗고 안에 들어가 보세요. 저거는 빼는 또 상관이 없는 거죠? 안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신발을 벗을 때 아예 그냥 그 지금 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네. 그 줄이 왜 있냐면 지금 줄 보이세요? 네네네. 이 줄이 X자로 돼 있어요. 네. 이 X자로 줄이 왜 있냐면 텐트를 패킹할 때 네. 텐트를 패킹할 때 아, 천이 저 줄이 안쪽으로 텐션을 잡아줘요. 아. 그래서 천이 안쪽으로 아, 접을 때만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거죠?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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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서 있어요. 네. 안에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. 그거 안 떼도 돼요. 일단은 잠깐 바람을 2400원 이거 하고 제가 장수씨도 설명 같이 드릴게요. 네네. 네, 오늘 웨지도 같이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네. 일단 보면은 지금 이 베이슨 텐트 안에 사면에 이 수납백 다 있고 그 다음 지금 여기에는 손을 하고 쓰셔도 됩니다. 근데 단 이 텐트는 이제 조금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지붕이 개폐가 안 된다. 네. 근데 푸틸은 레인 커버를 떼면 위에는 이제 오픈돼서 뭐 별을 보고 잘 수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. 이슬도 맞을 수 있고 숫자가 아,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위에 내리는 뭐 유박이라든지 뭐 소나기라든지 그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. 나머지는 뭐 사실 워낙 캠핑 잘 하시니까 추가적인 설명할 건 없고 이 매트리스는 한 8cm의 매트리스 품이에요. 물부터 좀 안 써보셨죠? 편하게 주무실 겁니다. 네. 위에는 이제 수납 할 수 있게 뭐 그런 걸로 하시면 되고 일단 베이슨 텐트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웨지로 바로 해서 네. 철수하는 것까지 바로 쭉쭉 일단 버클
거기는 풀 게 없어요. 앞에는 아, 네. 네.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네요? 네네. 어.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, 느낌이? 잠깐. 아, 예. 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릴게요. 안 되겠다. 한손 넣은 줄 알고. 네네. 네, 누르면서. 아니, 다 빼야 네. 되잖아요. 네. 빼고. 네. 어, 이겨내. 빼면서 네. 바로 살짝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. 네. 살짝. 아, 스텝은 다 뺀 다음에 올리면. 그러면은 그 반대편만 쳐도 팝업으로 네. 위로 올라가서 네. 어? 살짝만 저 반대도 살짝 더 밀어주시면 네. 아마 살짝 올라가요. 자 이거 도와드릴 위치 설치 끝났습니다. 아, 네. 이야 이래서 여기 이게 또 너무 부러운데 또? 정리를 해주시고 아, 부러운 느낌이 또 다른데? 아이 되게 이뻐요 이거 근데 아 형님 뭐 네. 좋겠다. 베이스 웨지랑 베이스하고 센트의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후면으로 개방이 된다. 네네. 그리고 3면만 딱 개방이 되고 베이스는 4면이 개방되지만 개방감에서는 사실 웨지가 더 우수하다. 지금 이 센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사다리 위에 앉아갖고 머리를 들면 플라이에 머리가 닿아요. 근데 웨지는 여기에 다리를 밖을 보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 아 그럼 저 위에서 그냥 낚시대 던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콘텐츠도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유 바로 강이 나오는데 3개 정도 그냥 살짝 그 강 앞에다가 조금 가까이 된 다음에 던지면 되잖아요. 여기다가 고개 빼꼼 내밀어가지고 고개를 딱 고정하고 밑을 놔야 돼요. 이렇게 네 밑을 네 그렇게 쭉 더 끝까지 딱 소리 날 때까지 네, 딱딱 네, 딱. 네, 딱.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딱 일단 사다리 세팅이 끝났고, 그 다음에 또 잘 됐는지, 네, 올라가실 때, 불편함은 없으신지, 보시고, 똑같습니다. 텐트 쓰는 거는. 거기는, 네. 그, 이 천을 네. 사선으로 말아줘야 돼요. 아, 네. 여기서 네. 노롭할 때 사선으로. 이렇게 해야 돼요. 네. 근데 베이스는 이렇게 수평으로. 저거는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네. 하나씩 하셔도 돼요. 아, 네. 하나씩 되게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요? 네. 지금 이렇게 해놓고 사다리 있는 쪽 문 개폐는 안 되나요? 어떤 거요? 슬라이딩 거가 닿지 않나요? 지금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. 아... 네. 그래서 이거 사다리 내리는 부분은 네, 안 쓰고 네, 최대한 좀 안 쓰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. 안 쓰신다고 하면 그거는... 그러면은 아까 그 사이드에 네. 폴대 천이 있습니다. 아, 이거 똑같이요? 네. 그거는 폴대가 딱 두 개 있어요. 표정이 너무 천진난만하신데 지금. 어떻게 된 일이지? 폴대가 혹시 앞쪽에 있나요? 그 밑에 쪽에? 네, 앞쪽에 주머니가 네, 있어요. 앞쪽에 있어요. 거기에 오픈해 보시면 네. 두 개의 큰 폴대가 있을 거예요. 귀엽다. 네. 귀여워요. 사실 이게 조금 더 에이지상에서는 좀 젊은 분들이 이 두 가지 형태에서는 선호하는 텐트고 예?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그런 뭐 아무런 부담입니다. 네. 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 여기서 앉아서 그냥 낚싯대 던지실 것 같아요. 네네. 안에 네. 그물망이 이제 수납으로 수납. 엄청 푹신하네요. 그게 8cm의 매트리스폰. 아. 여기 밑에는 단열 막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요? 단열을 뭐 할 정도는 일단은 겨울이 아닙니다. 굳이 뭐 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원래 오토캠핑 하시면은 밑에서 한기 올라오잖아요. 이거 쓰시면 한기 없어요. 이게 접을 때는 네. 이거 다 다시 닫아야 되죠. 예, 네, 닫아 닫고 뭐 접으시면 접을 때 자, 안녕하십니까.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. 이거는 베이스는 엣지라는 모델인데, 이렇게 천이랑 같이 쓸 수 있는 텐트가 완성됐어요. 개방감 굉장히 좋고, 바람의 영향은 조금 덜 탈 수 있게끔, 한쪽이 이제 사면도 있잖아요. 그리고 약간의 뷰로 생각하면 조금 더 개방감 있는 쪽으로
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